Tengha, nice to meet you.하얀 눈처럼 순수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 여기는 서울에 위치한 중마초등학교인데요. 한겨울이 시작된 4학년 일반 학생들과의 만남. 그 특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How much is this soccer ball? Soccer ball! How much is toy car? 6,000 won. 6,000 won! Okay, last one. Last one, switch. 6,000.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반 이채아입니다. 저는 4학년 1반 6번 엄윤호라고 합니다. 영어 어때요?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좀 더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뭔가 더 발전해야겠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어, 영어 중에서 영어가 좋아요. 쓰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아직 말하기는 어려워요. 나는 영어 어렵다.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아직 좀 부끄럽고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수준 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나 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내용은 무리 없이 소화하고 쉽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어 한마디를 내뱉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 심지어 이제 알파벳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각자에게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계속 수준별 수업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That's it for today. 오케이. 바이바이. Good job. 바이바이. 같은 학년 같은 반이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숙제라는데요. 지금 AI 팽톡 단체 가입 신청하고 있어요. 조금 더 아이들이 영어랑 친해지고 한번 아이들에게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이런 노력 덕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AI 영어 말하기 시스템인 AI 팽톡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게 뭘까요? 궁금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AI 팽톡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I 팽톡 같은 경우에는 나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펭수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줄 거예요. AI 팽톡이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펭수와 자유롭게 대화하며 영어 말하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인공지능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은 펭수 꾸미기가 있죠. 꾸미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봐봐요. 참치캔을 그러니까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이 학습창 같은 경우에는 대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 녹음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녹음을 할 거예요. What do you want? 정확한 억양까지 알려주는 AI 팽톡.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AI 영어 말하기 시스템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과 흥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이제 전국 초등학생들의 이제 영어 교육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들이 영어 학습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 펭토 열심히 할 거예요. 게임처럼 영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실수로 펭수 만난 느낌도 들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펭수랑 대화할 수 있어서 팽톡 열심히 할 거예요. 며칠 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보다 효과적인 AI 팽톡 학습을 위해 현재 영어 실력을 가늠하는 진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개선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시험 어려웠나요? 아니요, 쉬웠어요. 쉬운 친구들도 있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과연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선생님 역시 매우 궁금한데요. 어? 그런데? 와, 이거 심각한데? 격차가 엄청 심하죠. 격차가 많이 심해서 이 진단평가라는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공부를 더 해야겠다? 천차만별인 아이들의 영어 실력. 이 간격이 AI 팽톡을 통해 줄어들길 기대한다는 선생님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학습자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든 어렵든 그 의지를 꺾게 되거든요. 근데 팽톡을 통해서 미리 같이 공부를 해오거나 같이 배움에 공통된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팽톡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는 선생님. 수업에도 활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혹시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업은 채아한테 어떤 의미예요? 영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팽톡은 팽소랑 대화할 수 있어서 재밌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영어 봤는데 모르는 단어도 있는데 모르는 단어 뜻을 알려주니까 그 단어를 영어 공부할 때 듣기 할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expensive가 뭔가 되게 놀라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팽톡 하다 보니까 비싸다라는 뜻으로 알게 되었어요. 몰랐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팽톡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로 늘어나는 윤호인데요. 윤호에게 팽수와의 대화는 이제 공부가 아닌 놀이기 때문입니다. How about this one? How do you feel today? 그렇죠. 팽톡하는 게 재밌어요. 윤호 지금 랭킹이 어떻게 돼요? 1등이요. 우와. 정말 1등이네요. 재미있는 걸 혼자만 즐길 수 없죠. 동생에게도 팽톡을 알려주고 싶은 윤호인데요. 준호야, 형이랑 팽톡 갈래? 이제 1,000개만 모으면은 우리 옷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팽톡 하자. Sad. Sad. 한번 해봐. Sad. 날씨가 어때, 신우야? It's hot. 맞았지? 진우도 팽톡 하고 싶어요? 네. 연우가 가르쳐주고 얘기해주는 게 재밌어요. 팽수 보면 팽수가 귀여워서 조금 재밌게 됐어요. 이런 변화를 가장 반기는 사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윤호가 정말 그냥 재미로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윤호가 랭킹 이렇게 올라간 것도 몰랐고 팽톡이라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럼 언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가끔 핸드폰을 너무 오래 만지고 있어가지고 그 하루에 사용한 시간이 저한테 이제 알림이 와요.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거 학교에서 하는 영어 공부 그래 영어니까 그냥 그거는 해도 되겠다 이제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채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줍음은 많아도 똑부러지는 채아는
비교적 일찍 영어를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생긴 고민이 있다는데요. 영어를 읽고 쓰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말하기가 조금 어색하다는 채아입니다. 학원 영어 숙제하고 있어요. 문법이랑 단어 외우는 거 배워요. 오늘 안 했지? 업무가 1등이야. 1등 하고 싶어? 어. Can you help me, please? Sorry, I can't. Sorry, I can't. Are you busy? Are you busy? I want some cake. I want some cake. I want some cake. 다섯 살 때 유치원을 다녔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좀 이렇게 아는 만큼 아웃풋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리스닝은 좀 되는 편이어서 아주 막 수월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적당한 스몰 토크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펭수 앞에서는 저절로 수다쟁이가 된다는 채아. 덕분에 랭킹도 올랐습니다. 1등이에요. 채아 밑으로 누구 있어요? 음료노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엄마의 생각은 어떨까요? 게임 할 수 있는 어플이 하나 생겼구나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놀이 같은 걸까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피킹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어플이어서. 한편 4학년이 되면서부터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윤호. 또래에 비해 조금 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기에 처음엔 진도를 따라가기 바빴다는데요. Actor. What is next? First word, my actor. James, where don't acting. Acting. I want this. You want this? Movies, plays, and TV programs. 하지만 팽톡을 만난 후부터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It's dinner. Go. 어.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딸도 유노랑 친구다 보니까 하는 걸 봤어요. 일단은 멍설임이 없었고 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공원을 찾은 채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건 역시 팽톡입니다. 오늘 팽톡 얼마나 했어? 나? 조금. 다 되고. 이만큼. 팽톡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영어 공부가 아닌 놀이를 하는 기본이라는데요. 이렇게 함께하니 더욱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스킨이랑 Yes, let's watching together.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전에는 영어 단어들을 조금 잘 몰랐었는데 팽톡은 문제도 풀고 말도 하니까 더 나아진 것 같아요. Great idea. 이렇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아이들인데요. 방학을 맞아 윤호도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건데요. 사자하고 호랑이 하고 여기 원숭이 있을 텐데 원숭이가 맨 뒤에 있잖아. 여기 원숭이.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래요, 엄마. 팽톡을 찍어야겠다, 이거 엄마. 어머, 어머, 몇 마리야? 진호랑 형아랑이가 팽톡 같이 스캔들 펴볼래? 응. 그래, 원숭이 일로 와봐. 같이 찍으자. 사실 윤호가 동물원을 찾은 이유는 팽톡 때문인데요. AI 팽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숭이 사진을 찍는 윤호.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응? 두 개가 더 넌데시네요. 자, 볼까 우리? Monkey. Monkey. 하나는 뭘까? Monkey. 두 개 다 monkey네. 원숭이 사진을 도감에 넣었어요. 그 팽톡의 기능 중에 한 개인데 그 찍은 동물의 단어가 나오면서 도감에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그 도감을 차례대로 모아서 스탬프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어요. 오, 나왔어. 진짜 나왔어. 저기. 실제 동물의 사진을 찍으면 동물 도감을 영어로 모을 수 있다는 건데요. 호랑이 사진을 찍었더니 타이거. 들려오는 영 단어. 해주세요. 와, 신기한데요. 약자궁. 약자궁. 오, 윤아. 오, 난 지금 조감을 해준 거야. 동물원 나들이를 했을 뿐인데 영어 실력이 덩달아 늘었습니다. 나 우리 저기서 좀 쉬다 갈까? 네, 침 들었는데 잘 됐네. 네. 음료수 안 먹고 싶어? 음료수는 괜찮아요. 술 안 먹혀? 네. 동물 사진 스캔한 거 뭐뭐 했어? 많이 있지? 네. 동물도 봐보자. 뭐뭐 했나? 그럴까요? 어. 우리 스캔한 거. 우리 여기 와가지고. 하나하나 직접 모은 영어 단어이기에 더욱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네요. Horse. Tiger. Tiger. 호랑이가 윤호한테 하이파이브. Tiger. 네. 이미 알고 있던 영어 단어가 동물 밖에서 찍으면서 그 영어 단어가 반가운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그 영어 단어를 한 번 더 머리에 되새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동물을 보고 사진을 찍고 뭐 저장하고 팽톡을 이용해서 놀이처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더 즐겁게 다닌 것 같아요. 겨울에 시작해 봄이 오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팽톡과 함께했던 아이들. 과연 영어 실력도 함께 성장했을지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방학이 끝난 후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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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이거 봤던 거 기억나요? 방학 전에? 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시험을 볼 거예요. 알았죠? 망설임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이들. 과연 이런 자신감이 영어 성적 향상에 반영이 될지. It's 9:20. 이어질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누구보다 결과가 궁금한 선생님인데요. 오,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 그 결과. 70점대였던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80점대로 올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꽤 많이 모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시험 본 거 보면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서 다 정확하게 맞힌 것 같아요. 윤호와 채아의 경우엔 100점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팽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선생님입니다. 팽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해서 내가 그동안 영어를 한 번도 못했고 알파벳도 잘 모른다 이런 친구들도 게임처럼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영어의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펭수랑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말하는 것도 실력이 든 것 같아요. 전에는 좀 자신이 없었는데 펭톡을 하면서 말하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펭톡 너 덕분에 영어 공부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 고마워. 앞으로 열심히 할게.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들 하죠. 공부라는 부담이 아닌 놀이라는 즐거움이 되도록. 재미있는 영어, AI 팽톡과 함께 시작해볼까요?